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여러분들 투자 전문가들의 컨퍼런스가 있었더군요. 여기 보니까 엔비디아처럼 그렇게 유망한 기업도 전부를 사지 말고 반도체 ETF를 조금씩 사모으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 머니 로드쇼 이런 글이 나왔는데요. 근데 마침 이제 앞으로 반도체를 제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미국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년에는 1위였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무려 2016년까지 마이너스였어요. 14년까지 마이너스였습니다. 엄청난 일이네요. 2000년도에 닷컴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 정점을 회복하는데 2014년까지 걸린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 주식이나 기술주를 투입하는 것이,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2000년도에 최고점을 회복하는데 14년이 걸린 겁니다. 투자라는 것이 이렇게 겁난 거죠. 명심할 만한 이야기고 미국의 많은 기술주들이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상승률이 아니고 해당 종목의 최대 활약률 맥스 드로다운이 과거 어느 수준인지 알고 이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통상 대부분의 이름들 이런 주가를 다루고 있는 정보들은 52주간 최고치하고 이런 최저치를 그렇게 제공하는데 이분들은 훨씬 더 길게 보네요. 최근 주가가 급등하는 엔비디아도 2002년도에 87.2%를 떨어졌고 그리고 불과 2년 전에도 62.8%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무렵인 거죠. 이 등록이 뭐 100원짜리가 여러분 뭐 23원 이를 13원까지 떨어진 걸 뜻하는 거죠. 반타작 정도가 아닌 거죠. 어쨌든 이 전문가들은 굉장히 정석을 이야기하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분산을 시켜야 된다. 포트폴리오 투자. 변동성을 줄이고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지적입니다. 10년 20년을 보게 되면은 어느 회사가 뜰지는 참 알기가 어렵죠.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미국의 S&P 500 가운데서도 한 20년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잘 나가는 기업들이 10%가 안 됐을 겁니다. 7% 정도 됐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런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죠. 다만 어느 종목이 미래에도 유망한지 개인이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상장 지수 펀드를 활용해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투자 정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기로 합니다. 개별 종목의 5년 앞, 10년 앞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잘 나가고 지금의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그러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냐.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강제화하는 것은 상장 지수 펀드를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들인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기업이든 AI 시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주식 매수를 권합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등 반도체 주식의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를 반드시 분할 매수, 시간을 두고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들, 분할 적립식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는 데다가 언제 자산 가격이 저점이나 고점을 찍을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장 강하게 권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투자는 결국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좀 더 일찍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좋죠. 젊은 날.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서울 강남 엄마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 거죠. 포트폴리오 투자의 핵심은 투자 시기까지 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저점이라 생각했는데 더 저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투자의 핵심은 투자 시기까지 분산하는 것입니다. 분할 적립식 투자를 계속 권하는 거죠. 이제 오늘 반도체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이 한경에서 머니 로드쇼에서 나온 내용에 이 반도체 ETF를 조금씩 사모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전문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재미있으셨죠? 예, 바쁘신 분들은 또 떠나셨겠지만 예, 계속해서 뉴 프린티어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또 가고 또 나라 일과 관련된 부분도 다루고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방송을 계속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이름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활자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건국전쟁 킹덤북스에서 나온 이 건국전쟁의 건국전쟁 영화를 보신 분이나 또 보지 않으신 분들 관심 가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도 성장하시고 저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이렇게 지나치게 막 투쟁적이고 그런 주제도 다루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포워드루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시각이나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학습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